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픽사크 시간이에요. 자, 픽사크 세계에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프테라노돈을 좀 길들였었죠. 슝, 날아봅시다. 프테라노돈도 얻었으니까 맵을 조금 탐방해봅시다, 여러분. 자, 이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야, 여기는 완전 바다네. 여기 굉장히 추운 지역이고. 자, 이 뒤쪽으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어? 저 동굴 같은 데는 뭐죠? 살짝 한번 내려가 볼까요? 우와, 뭐야 여기? 굉장히 위험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일단 나갑시다. 나중에 오는 걸로 하고요. 야, 여기도 엄청 큰 동굴 있네요. 여기도 일단 좀 나중에 와봐야 될것 같아요. 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진짜 동굴을 좀 탐험하는 기분이 듭니다. 저 여기 가다 죽는 거 아니겠죠? 와, 무섭다, 무섭.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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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굉장히 위험한 곳이네요, 여기. 와, 너 뭐야? 와! 와, 쟤 뭐야? 이상한 낯을 든 사신입니다. 저 보스인가요? 다크 포레스트라 그런지 이상한 몹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얼굴 한 번만 더 봅시다. 와, 이거 왠지 저낯한 방이면 원콤 당할 것 같거든요? 도망칩시다. 와. 일단 지금 저만의 미니하우스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자, 봅시다.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 이제 가죽 옷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구리, 도끼랑 꽃갱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 구리를 어디서 얻어야 되죠? 아, 구리라. 그래도 이렇게 앞에 밝혀주는 헬멧 있으니까, 이런 땅굴 작업하기 굉장히 수월하네요? 하고 쭉쭉 내려가봅시다. 계속 바위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오, 이게 구리인가, 설마? 야, 깨지질 않는데? 아, 역시나 요거를 캐려면은 구리로 만든 꽃갱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계속 쭉쭉 파고 내려가고 있긴 한데, 이 계속 파고 가다 보면 뭐가 나오긴 할까요?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나왔네! 와, 드디어 나오네요. 구리 광석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구리구만. 좋아. 마구마구 캐줍시다. 아, 한참 걸리네, 근데 캐는 거. 자, 용광로 세팅해주고, 불좀 지펴주고. 자, 이제 용광로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아, 근데 이거 집이 너무 좁긴 하다. 이거를, 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니 창고로 써야겠는데요? 확장 공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죽 옷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가죽 옷 하나. 요거를 입으면 이제 추위도 견뎌낼 수 있는 거지. 오! 이거 간지핀 나는데요, 슬슬? 자, 요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 여기 오니까 매직 베리, 매직 파이버. 허허, 여기서는 새로운 재료들을 얻을 수가 있네. 잠깐만, 이것도 캘수 있나? 자. 와, 마법 나무도 채취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 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봅시다. 엔그램에서 매직 스킬 쪽으로 가보면, 매직 슬리피 에로. 마법 크리처들을 잠재우려면 이 슬리피 에로를 써야 되네. 그래서 저번에 그 사자들한테 안 먹혔던 거구나. 오케이. 자, 이거 배웁시다, 그러면. 윈드 매직 스톤? 어, 쟤 뭐야? 웨어울프야? 웨어울프야! 헬프미! 야. 오씨. 와, 저거 웨어울프 길들일 수 있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마법 수면 화살을 만들어야 되는데, 윈드 스톤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걸까요? 야, KFC! 너 여기 있었냐? 자, 얘 존재를 까먹고 있었거든요, 저. 살아 있었구나, 너. 나 진작에 튀겨진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네요? 어, 뭐야? 와우! 너무 아파요! 잠깐만, 와, 독 데미지. 윈드 매직 스톤을 찾아야 돼, 윈드 매직 스톤. 아, 오늘도 왠지 험난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전 이제 25레벨 됐기 때문에 카퍼 소드. 이제 구리들을 좀 모으면 될것 같아요. 프테라노돈. 얘 뭐야? 왜 그래? 야, 프테라야! 프테라야! 프테라 살아있니? 아, 저거 어떻게 길들인 건데? 아, 죽었나봐요, 프테라. 아, 이거 빨리, 이거 시체만 먹고.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시체만 먹고 칩시다. 아야야 아야 아우 야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저 시체 챙겨야 돼요 무조건. 자 그렇다면 일단은 자 구리 중에 8개 나왔습니다. 이제 8개로 만들 수 있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도끼랑 꽃게임부터 만들어야 돼요. 저 있잖아요 아까부터 저 자식 상당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너 오늘 내가 한번 잡아보자. 무빙샷으로다가 그렇지 쏴봐 쏴봐. 무빙샷 살짝 피해주고 샷. 어 사거리 안 다쳐? 그렇다면 너에게 남은 건 죽음뿐이야 임마. 잠깐만 저 나와주겠니? 빠세이 노려서 자식아. 그러게 왜 자꾸 아까부터 날 노려가지고 이 사단이 나게 만들어. 이 자식 잡으면 뭘 줄지 한번 볼게요. 아 이것도 잡는데 한참 걸리나? 아 얘도 진짜 겁나 안 죽네. 화살 충전 중이다 임마. 아유 자식이 말이야. 그러게 왜 곱게 죽어야지. 아? 뭐야 트라파 시드? 끝이야? 와 화살을 100발 가까이 썼는데. 자 그 전에 작업대부터 만들어서 자 진흙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진흙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오 잠깐만 오 여기다 놓으니까 진흙으로 바뀌네 이게. 오케이 이걸 다시 캐면? 오케이! 요것이구만. 야 이거 몰랐으면 하루 종일 헤맬 뻔했네요. 자 이제 작업대도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면 그렇지 오케이! 만들 수 있다 이거 가자. 그렇지. 자 이제 구리로 만든 도구까지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리의 위력 한번 확인해보죠. 와 속도가 미쳤다. 파밍 오지게 빠르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본격 파밍왕이 돼봅시다. 와우 오오오 오오 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웨어울프 웨어울프 와 어그로 끌렸다. 야 빨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머니 잡지 말고 일로 와. 아 트리케라토스도 원샷 당한 거 봤어요 방금? 저걸 어떻게 잡으라고. 자 그리고 이게 좀 패치가 됐나 봅니다. 윈드 매직스톤을 얻으려면은 거미를 또 잡아야 된대요. 와 그때도 진짜 빡세게 잡았는데 이거 또 잡아야 된다고? 와 미쳤다. 다이어 울프? 울프라 잠깐만 야야야 너 시비 걸지마.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어글 끌고 있어봐. 자 자 늑대를 길들여 보겠습니다. 어글 오지게 끌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자 어글 끌어봐. 하나 둘 준비하시고 헤드샷! 지금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중인데 하나 둘 팝! 어 뭐야 야야야야야야야 큰일났다. 오우야 쟤는 또 왜 이렇게 세요? 와 푸테라 순환시대네 순환시대. 쟤 또 어디서 기어나오네요. 저번 시간에 그 얻었던 거미를 잡아야 윈드 매직스톤을 준다고 합니다. 아 저번엔 진짜 힘들게 잡았는데 진짜 개빡세게 잡았는데 또 잡아야 된다니 끔찍하군요. 거미 어딨지? 저기있다. 자 조준해서 맞춰볼게요. 발사 쏘세요. 와봐 와봐 오케이 마구 때립시다. 아 어딜 가 어딜 가. 자 다시 내려올 때 오야
자, 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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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들어. 역시 쉬울 거라 생각은 안 했지만 너무 어렵네요. 다시 어그로 접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데리고 와야 돼요 이거. 아야야야야야야. 아이 또 오마야 오마야. 지한테 울리면 안 돼요. 와! 너 또 왜 나와 거기서? 아 제발. 아 그러면은 함정 전법을 한번 써볼까요? 자 일단 길들여졌을 것 같거든요. 길들여졌을 것 같으니까 자 여기다가 함정을 파놓고 여기다 가둬둡시다. 작전이 이랬습니다. 여기다 일단은 땅 구멍을 판 다음에 아무리 강한 거미라도 여기 빠지면은 숨도 못 쉴 거거든요. 가둬놓고 그냥 패는 거지. 태워줘! 태워줘! 에이씨 셀프로 올라가야지 이거. 이거 한번 실패하면 다시 하기 힘들 거기 때문에 잘 끌어야 돼요. 제발 성공 가능하기를. 왔다 걸렸다. 자 여기다 이제 끌면 돼요. 어딨어? 야야야 일로와. 이리와 이리와 이 자식아. 어? 잠깐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자 어그로만 끌어봐. 그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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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케이 전쟁이다. 아 저놈한테 어그로 끌리면 안돼. 야야야야야 야 푸테라야 그거 아니야. 와 두 마리 다 끌어버렸네 어그로를. 자 한 번 더 가까이에서 치셔주면서 얘 잡아내야 됩니다. 무조건 잡아야 돼요. 푸테라 저 위쪽에서 어그로 끌 때 동안 쟤는 열을 이 거미를 처리하겠습니다. 어디 가냐? 어 얘 빠졌다. 빠졌다. 어? 오케이 이때 말고 패면 돼요. 함정이 갇혔으면 죽어야지. 지금 웨어울프 없으면 되거든요. 오케이 윈드스톤 얻어보자. 좋았어. 근데 윈드스톤 나올 수 있을까요? 야 휴테라야 어그로 완전 잘 끌었어. 자. 오케이. 뭐야 왜? 어 깜짝이야 씨. 아싸 아싸 매직스톤 오직 나온다. 그렇지 나이스. 오! 아 근데 천둥 맞은 거예요 지금? 번개 맞은 거였어? 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패치를 통해 원래는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었던 마법 수면 화살이 패치가 되면서 좀 재료가 바뀌었거든요. 와 그래도 어떻게 거미를 가둘 양식해가지고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저 이제 매직스톤을 얻었으니까 저는 다음 시간에 마법 크리처들을 한번 길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